지난주 최고의 전투 부사관 육성의 요란 육군 부사관 학교를 찾아갔는데요. 어깨와 다리 이용해서 신속하게 돌아와서 다 왔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 그곳에서 만난 부사관 교관, 훈련 부사관들. 이용하세요. 끝까지. 처음에 군문을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이제 훈련 부사관들인데, 지도 및 훈육, 교육 훈련을 하면서 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교관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다른 훈련 부사관들의 이야기. 바로 훈련 부사관이 되려는 자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교관 중의 교관들. 살아있는 FM을 만들어라. 좀처럼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 기본이 되기 위한 훈련 부사관 교육 과정. 이들의 엄격한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교관으로서 자세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무 수행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자세에서 묻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외적 용모,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춰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준비된 상태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올바른 인식 필요의 휴대 방법은 하나의 고리에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그만 고리 하나 또 있어요. 그걸 교체해서 원래 나온 대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으로 교체하세요.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는 이곳. 조금의 흐트러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63번 교육생 중사 오경석. 네. 87번 교육생 중사 김경위. 전사 손질을 언제 했습니까? 어제 저녁에 실시했습니다. 훈련병들이 교관의 얼굴 그리고 발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전투 손질이 불량하면 교관의 이미지가 마이너스예요. 그런 것들은 교수법의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손질도 매일같이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81번 교육생 중사 김하은. 교관으로서 올바른 용모를 갖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준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용모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표, 전투복, 그리고 전투와 손질 상태까지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점검합니다.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제시. 발의 내측이 30cm가 잘 안되고 넓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세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먹을 말아치고 차례 자세로 완성. 금방이 돼요. 여기 모인 교육생들은 모두 자신의 부대에서 날고기는 베테랑들. 이 기본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뒤로 돌아. 장차 훈련소에 입대한 이들 앞에서 가장 정확한 제식을 알려줘야 하기에 정교하게 다듬고 또 다듬는 것입니다. 앉는다. 제자리 앉아. 제자리 앉아. 하나 둘 둘. 제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의젓하고 당당한 군인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걸음마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에서 훈련소에 와서 이 군인화를 시켜야 됐을 때 처음에 청소년기를 거친 인원들이 당장 군인으로 탈바꿈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 자세와 내적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훈련이고, 사실 오늘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일에 걸쳐서 실시하고 완성은 13주간 완성을 시키는 그런 제식이 됩니다. 네! 트랩! 열중! 슛! 박교장님께 대하여 수십, 수백 명의 훈련병을 통솔해야 하기에 지휘 구령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훈련 부사관으로 돼서 나중에 훈련병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그런 요령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였고, 아까 교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좀 더 정확한 교리, 개선된 방향, 교리에 대해서 몸으로 한 번 더 숙달하고 한 번 더 배우고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교육은 전투 부상자 처치.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리얼한 교육 환경.
아, 지금은 교전 중 처치 이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이 된 상태입니다. 환자의 추가 출혈 처치 및 기타 처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전술적 현장 처치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선순위 의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현 시간부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응급처치전 조치 사항이 끝난 상황입니다. 경계병이 좌우측에 배치되어 있고 환자에 대한 탄약 그리고 의식 수준에 따라서 총기를 환자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고 탄약이라든지 무전기는 다른 인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가 돼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전투가 다시 발생되더라도 싸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처치정 조치 사항이 첫 번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뭐라고요? 처치정 조치 사항. 자, 두 번째. 뭡니까? 최초 지혈대 확인. 일단 주변에 혈흔이 있습니다. 혈액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지혈대 적용. 5에서 7.5입니다. 지혈대를 했는데도 출혈이 보이면 지혈대를 하나 더 한 뒤 처치 시간도 체크합니다. 13시 46분, 13시 46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출혈을 발생했고 손을 넣어서 더 이상 혈액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과정 하나하나 담임교관이 몸소 알려주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전투 부상자 처치의 FM. 눌러서 어느 정도 지혈에 대한 효과를 거두었을 때 그때는 이러한 지혈 거주로 넣어서 내부부터 꽉 채워서 지혈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실시할 때는 손을 아예 교차를 실시하면서 눌러주고 다시 눌러주고 이렇게 꽉꽉 안에서부터 누르게 되면 지혈 거지가 안에부터 채워지면서 동맥을 압박하게 되고 결국 혈액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투 부상자 처치의 A부터 Z까지 가장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훈련 부상한 중대의 교육과정. 이제 얼마 후면 여기 모인 교육생들도 다른 육군 장병들에게 이 과정을 하나하나 가르쳐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급법이라고 해서 그 응급처치라는 것들을 교육을 했는데 그것이 전투 부상자 처치, 즉 전투 간의 부상자를 처치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내 전장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교보제, 도구, 특히 신맨이라든지 아니면 연막, 사이렌, 음향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는 실내에서 체계적인 기초교육을 하고 나서 이후에는 야외에 나가서 숙달 그리고 평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에선 교전 중 부상자 처치 교육이 한창입니다. 부상이 대책이야! 정말 모두들 실전처럼 임하는데요. 어디야? 어디야? 좌측 개체입니다. 철저하게. 교전 중 환자 1명, 환자 1명 관통상 발생. 이동, 이동, 이동. 환자가 의식이 있고 없고. 그리고 환자가 움직일 수 있고 없고에 대해서 처치하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행동화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지혈대를 적용할 때 30초 이내에 적용을 해야 되고 가다 출혈을 막기 위해서 대량 출혈을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압박이 되는지 지혈이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부터 행동화 숙달까지 모두 한 번에 가능하도록 조성된 교육장. 규모가 상당합니다. 최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훈련할 수 있도록 환자 모형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마네킹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명칭은 신맨이고 시뮬레이터와 맨의 합성어입니다. 이 맥박이 지금 100회로 뛰고 있는 거고 호흡이 25회예요. 그래서 교관이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회. 뭐 더 120회 할 수도 있고 이게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수도 이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교육생들이 교관이 별도로 이게 상황을 주지 않아도 이 신맨만 보고도 환자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서로가 교관의 입장, 훈련병의 입장에서 속달하고 가르치는 노하우를 함께 쌓아가는 교육생들.
환자의 고추천증과 오시게 관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야 나중에 훈련병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무 이런데 경계 실시하고 이동한다.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전우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지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제 지금 현재 목표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습득하고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하루. 이제 일과가 끝나는 시간인데.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다들 모여있네요. 아니, 지금 일과 끝나신 거 아니었어요? 네, 일과 종료하였고 현재 저희 MTP에 적용한 일과가 또 체력 단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은 체력 단련 각 조별로 수준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후 체력 단련 시간. 아침 체력 단련과 마찬가지로 오후 체력 단련 역시 다양한 체력 단련법을 익히고 공유하며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오전이랑은 좀 다르게 오후는 근력 위주의 체력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격일 단위로 윗몸 상체 근력 단련을 하고 그 다음 코어 단련 위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완벽을 유지해야 하는 군인들. 훈련병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보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일 매주 다른 방식의 체력 단련법을 지도받고 또한 지도하는 훈련을 아침 저녁으로 숙달하는 교육생들. 이 과정을 무려 13주간 반복 또 반복합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 체력 단련 하시는데 어떠세요? 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사람이 그냥 숨 쉬는 거, 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몸도 건강해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막무가내로 그냥 운동했는데 훈련 부사관에 입교하면서 정해진 루틴대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 운동을 그만큼 했으니 밥맛도 꿀맛이겠죠? 원래 아침 저녁을 그렇게 챙겨 먹는 편은 아닌데 여기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매 끼니마다 배고프고 좀 그런 게 계속 뭔가 에너지 소비가 매 시간마다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이제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려나 싶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일과가 끝나는 분위기가 아닌데요. 다들 뭐 하는 걸까요? 이제 생활화 훈련이라고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일과 시간에 훈련을 하는 거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이제 훈련 부사관 중대 생활을 할 때 몸소 체득하고 숙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밥 먹고 또는 시간이 가용할 때 개인적인 그 시간에 이제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봐주며 필요한 훈련을 하는 교육생들. 13주의 긴 과정이지만 이들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낭비할 수 없답니다. 언제 쉬세요? 예? 쉬는 건 자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일과 중에는 철저한 체력 단련과 그리고 정확한 교리, 숙취를 위하여 힘쓰고 휴식은 숙면을 취하는 동안 하겠습니다.
드디어 생활관에 들어간 교육생들. 점호 시간입니다. 바로 점검. 네, 트랜스 충성 충성. 인원 및 건강 특이사항 있습니까?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실 점검 진행하겠습니다. 전투화부터 운동화, 슬리퍼, 손으로 위치를 통일을 하셨는데 어떤 인원은 세면 바구니가 바로 붙어있고 어떤 인원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바닥에 두기보다는 신병 훈련소만큼이나 깐깐하고 엄격한 점호가 이루어지는데요. 닦이지 않았는데 야외에서 체력 단련을 실시한 이후에는 매트를 닦아가지고 미리 신병 교육 과정을 롤플레이하며 익히는 교육생들. 이 시간도 교육의 하나입니다. 환기를 시키는 경우에 이렇게 창문틀에 먼지가 되게 많이 낍니다. 관물 때 보면 옷 같은 것들이 팔이 내려와 있는데 밖에서 보았을 때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접어서 정리하는 걸로 통일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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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일상한 교육생, 현재 응? 네, 생활관을 한번 봅시다. 네. 오늘 우리가 사용했던 전투 전구류의 일부 일일 정비가 실시돼야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방탄 헬멧, 방탄 조끼, 전투화입니다. 그러한 본인의 전투 장구로는 기본적으로 정비를 실시했겠지만 지금 교관 눈에 보이지 않는 수통이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분명히 본인의 사물함의 한쪽에 기울여져서 안에 있는 물기가 충분히 또 빠질 수 있도록 일일 단위로 정비를 실시해야 되는데 당직 상황 교육생의 교육생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써 교육생들이 또 한번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훈련병 혹은 부상한 후보생들에게 또 훈육 및 혹은 물자를 항상 사용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사관의 책무입니다. 점호 순서는 육군 규정에 명시된 점호 순서에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부대별로 비슷하지만 일부 상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 규정에서 명시된 통제형 점호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임무 수행을 할 때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담임교관들이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56페이지 적에게 공포를 이웃엔 사랑을 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합니다. 점호 후 잠들기 전까지의 모든 절차도 이곳에서는 교육의 일환. 훈련병을 완전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이들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완벽한 군인으로 연마해가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헌혈, 새 생명 후원 등으로 이어졌다. 어느덧 야심한 밤이 되었는데요. 취침 시간도 지난 시각. 그런데 또다시 전투복을 입는 교육생들. 이 시간에 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옷을 왜 다시 입으셨어요? 아, 지금 이제 호실별로 이제 서로 이제 야간에 추가적인 이제 서로 이제 호실별로 부족한 점을 이제 보완을 하려고 지금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전투 부상자 처치에 대한 예행 연습 한번 실시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가 다시 시작된 느낌인데. 네,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해가 진 다음에 이제 일과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모인 교육생들. 그도 그럴 것이 13주의 교육이 끝날 때까지 모든 평가를 우수하게 통과해야 하지만 비로소 훈련 부사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아껴가며 연등을 하는 교육생들. 그런데 그 시각 잠 못 드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냥 강수해서 바로 훈련 부사관 중대 담임 교관들. 활용하는 농사 소급 간부 교범을 앞에 놓고 한창 회의 중인데요. 의견을 좀 포함시켜 갖고 감수를 해보는 것도 그 예시 관련해서 모든 감옥이 그런 전술적인 상황에서 다 이루어지겠지만 사진을 넣어서 오히려 이제 잘 보이지 않는다던가 문제를
늦은 시간 오가는 치열한 토론의 현장. 지금 다들 뭐 하고 계신 거죠? 간부들 그리고 용사들이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훈련을 장병 기본 훈련이라는 교범으로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교범을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기본이 되는 교리와 교범. 그중 일부가 바로 이곳 훈련포사관 중대 담임 교관들에 의해 나오는 거였네요. 훈련부사관 중대에서 공동연구관으로 해서 현재까지 작성이 완료된 감옥들이고, 16년도부터 시작된 제식 교범사업과 19년도부터 K1, K2, K2C1 소총에 대한 교범사업, 22년부터 장병기본훈련 교범사업 및 장병기본훈련 측정지침사업, 이렇게 총 5건에 대한 교범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부사관 중대 교관들과 다음 전투발전처에 있는 연구관님들과 다음 학교장님께서 또 지침을 주신 내용과 해서 최종적으로는 교육사의 최종 검토를 받고 그렇게 해서 발간이 되고 야전부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나오는 교리가 육군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철저한 고민과 연구를 하는 훈련부사관 중대 담임 교관들. 촬영을 해서 항상 기본을 다잡는 일이니만큼 그 역할이 막중합니다. 최신 장비에 맞는 훈련까지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하고, 사회에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대가 저희는 더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비가 발달한 거에 따라서 교리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 사고방식을 바꿔서 그런 전투적인 생각으로 더욱더 좀 노력을 해서 이런 교리라든지 교범, 훈련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용하고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이곳은 정말 잠을 잊은 곳입니다. 모두들 도전과 열정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시작된 훈련부사관 중대의 하루. 더 완벽한 군인을 만들기 위한 더 완벽한 교관. 훈련부사관이 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합니다. 그들이 훈련부사관이라는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게 교육을 받습니다. 정말 잠도 못 자고 피가 터지게 교육을 받아서 훈련소 또는 신병교육대나 이런 부산학교에 가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키워낸 인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성해서 전군에 보내게 되고, 결국에 훈련부사관들의 손끝에서 결국에 전투력이 발생이 됩니다. 즉 창끝 전투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훈련부사관 교관으로서는 사실 부담감이 굉장히 있는 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꼼꼼함과 부담감, 이런 자부심이 모였을 때 최고의 훈련부사관을 양성할 수 있고, 그 훈련부사관들이 결국에는 최고의 훈련병, 나아가서는 최고의 국군 용원들을 양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을 만드는 군인, 육군 훈련부사관. 그런 훈련부사관이 되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들. 그리고 또 그들의 앞에서 끊임없이 연구하며 모범을 보이는 훈련부사관 중대 담임 교관들. 이들은 오늘도 한 명 한 명이 더 강한 육군을 꿈꿉니다. I can't stop.